위대한 용도사 김성일 동지께서 5월 11일 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5월 11일 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은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5월 11일 공장은 우리 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높은 화상도의 액정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입니다. 5월 11일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22여 년 전 몸소 찾아오시어 최신 과학기술에 의거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각종 전자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조립으로부터 측정,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하나의 자동 흐름선으로 된 액정 텔레비전 생산 체계를 새롭게 꾸려놓은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자제품 개발 사업과 생산을 급격히 늘리는 데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전자장치 조립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현대화 정령과 관리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고도로 현대화 CNC화된 생산 공정에서 조립되는 각종 전자제품들을 보시면서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 때 대한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을 뿐 아니라 과학연구 사업과 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연 생산 능력이 수십만 대에 달하는 액정 텔레비전 생산 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규격의 높은 화상도 액정 텔레비전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놓은 데 대해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의 창조적 기품과 애국열의를 높이 취하하셨습니다.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 개발한 설비들과 고도 기술이 집약화된 다층 인쇄 배선판 등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전자공업을 비롯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약하려는 이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을 다시금 높이 취하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가지 성능 높은 전자제품들을 새로 연구 개발한 것은 이곳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 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 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나갈 때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실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11일 공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과 같이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 돌파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간다면 나라의 모든 부문을 빠른 시일 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5월 11일 공장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중요한 과업은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액정 텔레비전을 비롯한 문화용품들과 전자제품 생산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학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고 기업 관리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연구미 생산에서 다시 한번 비약을 일으키자면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의한 의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무정신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 애국자가 되어야 하며 전문 지식에 정통한 능력 있는 과학기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전자제품 개발 사업과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학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5월 11일 공장이 최근 연간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은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과학과 기술,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킨 데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 공장의 모범을 따라배워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연구개발된 최신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5월 11일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공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5월 11일 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우의 로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결사 관철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러시아 로에 세계 기금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보낸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게오르기 똘로라야 러시아 로에 세계 기금 지역기획국장이 2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은하숙 관윤악단 장작가 예술인들과 공연 보장 소문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표창식이 28일에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섭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은하숙 관윤악단과 공연보장부문 일꾼, 장작가 예술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양영섭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표창식에서는 김일성 상이 장조일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리춘일, 장무길, 윤두근, 차영도, 리송일, 박용호, 강재영에게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표창장이 백승란, 김경희, 박금희, 림송희, 김승립, 오영재, 김형찬, 김유철, 서경택, 윤태곤, 문시훈에게 김일성 청년영예 상이 김향, 김수양, 김운성, 리친혁에게 수여됐습니다. 박광철, 김혜성, 우종희, 한상열이 인민예술가 칭호를, 서운양, 황문미, 문경진이 인민배우 칭호를, 류우현, 리명일, 윤범주, 전민철, 정춘일, 리명남, 장정예, 저형례, 오승혁, 최태식, 최남일이 공은예술가 칭호를, 문명삼, 로운별, 장영옥, 유원철, 김용범, 전영수, 정선영, 박인옥, 김철영, 리옥화가 공은배우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기훈장 제1급, 노력훈장, 국기훈장 제2급, 국기훈장 제3급, 공로메달이 일꾼들과 장작가, 예술인, 근로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표창식에서는 교리토론이 있었습니다. 표창식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공장대학 창립 예순돌 기념 주황보고회가 28일 동평양 대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대학들의 일꾼 교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조체 40 1951년 초 당시 송천군 군자리에 있던 병기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공장대학 창설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해 7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고 공장대학 사업을 강화발전시킬 때 대한 오부의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경의하는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전국 각지에 많은 공장대학이 창설됐으며 나라의 믿음직한 기술인재 양성기지 과학기술 발전의 고점으로 전변됐다고 하면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공장대학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졸세 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동지는 29일 싼야학 폼비안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룡 군관들과 짜론 와린 타라삭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대거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강제생산을 누려 희천발전소 건설장에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강제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해 이건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여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희천발전소 건설장에 많은 강제를 보내주었습니다.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마전 유원지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전의원제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 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운정이 이르는 곳마다에 오려 있습니다. 최근 연간에도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마전의원지를 성군시대의 명승지로 더 잘 꾸리도록 운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의원지 관리소에서는 해수욕처를 앞두고 봉사 준비를 한 가지 한 가지 착실하게 해놓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의원지에서는 해수욕이 시작되었는데 요즘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5차 세계 군대 종합 체육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조선인민군 체육 선수들이 28일 귀국했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여자 단체 25m 스포츠 권총 사격 경기, 25m 속도 권총 사격 경기, 여자 개인 25m 속도 권총 사격 경기, 군사 5종 여자 2호 달리기와 여자 마라톤 경기, 여자 유술 48kg급, 52kg급 경기에서 각각 영예제 1위를 해서 7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또한 여러 종목의 경기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유술 52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안구매 선수는 이번 경기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장용 군관들이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과 서로 모습과 선언 채택 열도세 드음한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28일 평양 대문화교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 러시아 러의 세계기금 대표단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 및 도서들을 돌아봤습니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전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장면, 격려하는 장군님의 러시아 연방 방문을 수록한 사진 문헌들과 러시아를 소개하는 사진들, 러시아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과 서로 모스크바 선언 채택 열도세 드음한 영화 감상회가 대동문 영화관에서 있었습니다. 장군 중국 강의소환 국제여행사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평양소환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관광단이 29일 우이탑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조선조선선의 참전에서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우이탑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우이탑을 돌아봤습니다. 관광단은 주체 사상탑을 참관했습니다. 용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려는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유언을 반영해서 주체 사상탑이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도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탑과 군상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이후 관광단은 당창건 기념탑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당창건 기념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 위협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 만대 길이 전하는 역사적 기념비로 훌륭히 건립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원용띠, 기단을 돌아봤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보도.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는 남조선 당국에 의해 금강산 관광이 3년 동안이나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남조선 기업들이 기업 등록과 재산 등록을 다시 하며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 정리를 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와 협상할 기회도 여러 차례 마련하였다. 이것은 남측 기업들의 재산권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동포애적인 조치로서 성의와 아량의 표시이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남측 민간 기업들과의 재산 정리 협상을 끝까지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민간 기업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하였다. 우리 측은 남측 당국의 속심이 반드름하였지만 민간 기업들을 데리고 나와 재산 정리 사업을 하는 조건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무턱대고 우리가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거부했다고 여론을 오도하면서 최종 시한이 다 된 오늘까지 남측 기업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저들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온 저들 기업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빈말이며 당국 실무회담을 들고 나온 것도 재산 정리 사업을 가로막고 국제관광도 남측관광 재개도 다 파탄시키기 위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측은 이미 7월 29일까지 재산 정리와 관련한 협상에 응해 나오지 않으면 부득불 우리 법에 따라 남측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통고하였다. 괴뢰패당의 불황한 방해책 등으로 최종 시한이 다 되도록 협상을 할 수 없게 된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은 오늘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내에 모든 남측 부동산들과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한다. 오늘 금강산에서 현대를 통해 그와 관련한 우리의 결정을 남측 기업들에 통지하였으며 남조선 당국에도 판문점을 통해 통고하였다. 남측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속 절차 기한은 석주일이며 이 기간 남측 당사자들은 수속 절차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속 과정의 필요에 따라 법적 처분의 유예 기간을 일정하게 연장하면서 국제 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들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만일 석주일 안에 법적 처분에 리폐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 처분된 부동산들은 우리의 절차에 따라 국제관광에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에 있다. 우리의 이번 법적 처분 조치는 우리 법과 국제관례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정당한 조치로서 남측은 그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주최 100, 2011년 7월 29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중부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사리원, 해주, 함흥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동해안 지방에서 북동풍이, 그 밖의 지방에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고이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7월 30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금음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중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계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3m 내지 6m로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전반쪽 지방에서 비와 소나기가 자주 내렸으며 특히 황해남도의 일부 지방에서 매우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일부터 조선 서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26일부터는 북서 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아열대의 매우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북쪽의 찬 공기와 부딪혀서 중부지방에 국부적인 모문전선이 형성되고 소나구름이 발달하면서 강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2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지점을 보면 청단 607mm, 봉천 494mm, 김하 464mm, 개성 446mm, 금강 390mm, 해주 388mm, 장풍 383mm, 요난 371mm, 세포 362mm, 배천 361mm, 개풍 360mm, 이천 강릉 359mm, 신계 353mm, 금촌 346mm, 창도 343mm, 평강 340mm, 평산 325mm, 서흥 303mm입니다. 특히 26일 12시부터 24시까지 청단 517mm, 봉천 404mm로서 기상관측에 대해 가장 많이 내린 폭우였습니다. 이 기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시간과 지점을 보면 26일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청단 166mm,
15시부터 18시 사이에 강릉 169mm, 총단 154mm, 개성 111mm, 해주 109mm, 봉천 101mm, 18시부터 21시 사이에 총단 155mm, 신촌 143mm, 봉천 120mm, 삼촌 103mm, 28일 3시부터 6시 사이에 2102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기마 126mm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에는 조선소의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8월 2일에는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소의 중부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에는 조선동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에 서해안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화면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